예, 사료관의 검색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점자 도서들이 주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드시잖아요. 네네. 직접 출판도 하신다는데 뭐 어떤 책들을 만들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점자는 이제 시각장애 문자여서 점자 도서만 해오다가 이제 장애 형제와 비장애 형제가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일반 동화책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서 점자 라벨 도서를 만들어서 이제 시각장애인 예를 들어서 형이 동생에게 읽어줄 수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 아빠 엄마가 비장애인 형제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점자 라벨 도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유니버셜 디자인 이렇게 해서 촉각 도서 그러니까 그냥 글만 점자만 만들었던 시대에서 그림과 이제 그 그래픽을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만 듣는 것은 아니더라고 생각을 해서 예. 견우화직녀다 그러면 견우화직녀의 핵심을 촉각화해서 어떤 형태, 성질을 만드는 촉각 도서를 좀 만들었고 최근 스마트 앱의 발전으로 오디오북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점자도서관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오디오북을 제작해서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해왔는데요. 점자 도서도 그동안 많은 변화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책은 그 라벨 도서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림책에 이렇게 그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점자로 스티커를 찍어가지고 위에다 덧붙인 책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의 아이들하고 또 시각장애인 아이들이 같이 이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묵점자 혼용으로 아예 책 자체에다가 점자를 찍는 거죠. 그래서 라벨 도서에서 좀 발전한 형태로 지금 점자 도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어린이들도 그림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이죠. 마당에서 나온 암탉. 아마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과 또 어른들도 읽으셨을 텐데요. 시각장애 어린이나 어른들도 이 책을 이제 조금은 더 잘 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묵점자 촉각도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위에 이제 지금 점자를 좀 입혀둔 상태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도 점자로 읽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눈물인데요. 이렇게 만져보면 눈물의 느낌이 나는 그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자 도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해서 이제는 시각장애를 가진 어린이나 어른들도 이 그림책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러 나갔는데 아이들이 책을 항상 소중히 여겨요. 그게 점자책인데 그게 일반 점자책도 있지만 그 시중에 팔리는 책 중에 큰 그림책이라든가 또는 그 점자책을 아까 보셨던 라벨 붙인 그런 거를 다들 몇 개씩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그네들이 아직은 점자를 다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취하고 받고서 이제 나중에 진전이 됐을 때 통해서 얻어낸다는 게 그게 바로 저희 회사에서 출간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이동도서관을 서울에 있는 맹학교에 나가서 대출 반납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점자책을 이용해서 그걸 보고 세상을 넓게 보고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300여 곳의 도서관 목록을 한꺼번에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필요한 것은 출력도 하실 수 있고요. 만일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으면 제작 요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나래 서비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전국의 여러 도서관들이 있는 자료들을 무료로 우송해서 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서비스가 필요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요청하시면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는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든 한국점자도서관,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한국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과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도서관의 꿈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들도 시대와 이용자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성장하고 있는 성북정보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도서관들을 활발히 이용하는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일 것입니다. 내가 이용하는 도서관, 그것이 가장 좋은 도서관입니다.